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네 시간에 걸쳐서 이 TC 일렉트로닉의 새로운 네. 시리즈를 리뷰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 오늘 만나볼 네. 페달은 애프터글로우 코러스 네. 페달입니다. 이 애프터글로우 코러스는 빈티지 에오가를 염두에 두고 특별히 디자인되었으며 로큰롤의 전성기를 연상시키는 다양한 모듈레이션 톤을 제공합니다. 네. 버킷 브리게이드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작은 떨림에서 가장 거친 흔들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클래식 핸드다운 변주 사운드를 생성을 한다라고 합니다. 빈티지 타입의 코러스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던 연주자들에게 이 작고 경이로운 페달은 파격적인 가격에 놀라운 만족감을 선사할 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시작하기 전부터 약간 싱글벙글해진 게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네. 제가 약간 현 PD님께서 이제 저희 촬영 시작하기 전에 이거 얼마일 것 같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가격 들으면 깜짝 놀랄 거리라는 말에 요즘은 비싼 걸로 놀라는 거는 사실은 아닌 것 같고 설마 해서 그냥 찝었어요. 5만 원? 이랬는데 5만 원이 맞습니다.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5만 원이라는 가격 자체는 저희가 처음 기타를 시작할 때 드라이브 페달도 5만 원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옛날에 돈롭에서 네? 그 기억나시나요? 그 되게 특이한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중간에 V자가 있고 돈롭이 아니라 덴일렉트로 아, 덴일렉트로 심장 모양으로 생긴 거 그게 뭐 35,000원 근데 이제 35,000원짜리 소리였어요. 진짜 쓸 수 없는 그러니까 플라스틱 케이스로 돼 있는 거. 네네, 그게 이제 그게 바야흐로 몇 년도냐면요. 이게 또 이렇게 가면은 또 이제 라떼 되는데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9년 그쵸, 전 20년 전이에요. 네. 20년 전. 맞아요. 20년 전. 20년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쓸 수 없는 그러니까 또 이게 똘똘이 앰프에 내장될 만한 그런 소리를 빼가지고 이제 이펙터를 만들었는데 이제 학생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약간 이제 펜시하게 또 모을 수 있는 네네네, 스타일의 뭐 그런 식으로 그런 퀄리티밖에 안 나왔는데 하물며 여러분 믿음의 상징인 브랜드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TC 일렉트로닉. 저는 아까 쳐보면서 딱 그랬거든요. 어? 이거 내가 예전에 좋아하던 뭐 데너프라든가 뭐 이제 스티브 루카스 그 80년 90년대 때 이제 LA 사운드 뭐 아니면 내시빌 사운드라고 하죠. 그 사운드의 소리가 딱 나길래 어 이건 됐는데 역시나 상품 설명에도 예전 그 빈티지 사운드를 복각했다고 하니 역시나 그 시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기타리스트, 베이스 연주자 및 키보드 연주자는 버킷 브리게이드 서킷의 독특한 음색을 좋아합니다. 애프터 글로우 코러스는 이 올드스쿨 기술의 자연스러운 밴드 제안을 사용하여 수많은 클래식 로그음악에서 만날 수 있었던 환상적인 코러스 사운드를 선사한다 그렇죠. 라고 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로그 일단은 외관이 굉장히 간단하니까요. 외관부터 설명을 드리고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트, 코러스의 위상 변화 속도를 조절합니다. 뎁스, 코러스의 위상 변화 깊이를 조절합니다.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코러스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실제로 약간 이런 위상계 이펙터들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은 가격은 좀 저렴했으면 좋겠고 네. 가격이 싸면은 소리가 별로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셨을 텐데 이번이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위상계 이펙터 마음껏 보드 위에 올려도 부담 없는 가격을 갖추고 있고 사운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기대 이상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맞아 저 소리야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저희가 이제 그 데너프라든가 마이클 란도, 스티브 로카서 이런 주옥 같은 기타리스트들이 그 당시 때 썼던 그 톤 소리가 그냥 납니다 지금. 아우. 와우. 그렇습니다. 이런 게. 뭐랄까 요즘에 약간 그런 바람이 불기는 불었어요. 뭐냐면 JHS에서도 3시리즈가 나왔었고 약간 자신들의 기술력을 일부를 집어넣으면서
이 케이스라든지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단가를 낮추고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이펙터들을 판매하는 정책이 있었는데 얘는 그 중에서도 약간 생태계가 완전히 아 됐어 다 죽자 다 싸게 가자라는 것을 선을 확실하게 그어버리는 시리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이 상태에서 이 레이트랑 뎁스를 한번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레이트를 좀 깊게 주고요. 네. 빨리 주고 뎁스를 좀 약하게. 네. 자연스러운 떨림. 오, 죽이죠. 이게 원래 보통은 이제 저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죠. 오. 좋습니다. 자, 반대로 한번 가볼게요. 레이트를 천천히 하고 뎁스를 깊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느 정도 잡아놓은 상태에서 공간계 같은 걸 한번 물려볼까요? 네, 좋죠. 약간 이런 정보를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요. TC의 이 압도적인 사운드 그리고 신뢰감을 바탕으로 나는 조금 개성이 강하고 조금 더 빈티지스러운 코러스 페달을 찾는다 그러면 이전에 저희가 리뷰를 해드렸던 준60.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준 저도 아까 그 말 하려다가 일단 오늘은 포커스를 맞췄는데 저는 그 코러스랑 이 코러스 두 개 구입을 하셔도 13, 4만 원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준60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은 더 일반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사운드의 코러스 페달을 찾으신다면, 이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절대 후회가 없다. 그리고 이거는 후회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후회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5만 원을 줬는데, 후회하는 사운드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또. 아닙니다. 네. 정말로 이거는 그냥 약간 코러스예요. 분위기가 약간 홈쇼핑 같아지고 있는데 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아, 정말 압도적인. 네네네. 저희가 좀 오버해서 모든 노브를 한번 끝까지 돌려서 어떤 네. 느낌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일단 공간계 다 끄겠습니다. 네. 이제 이러면 존 스코필드 되는 네. 거죠. 근데 존 스코필드도 이 정도는 아닌데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만큼 변화가 큰 이 세 가지 노브로 다양한 사운드를 네. 연출을 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뭔가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원한다 그러면 믹스 값을 좀 덜 주고 이런 식으로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한번 들어볼까요? 걸린 듯 만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네? 개인적으로는 요런 소리를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저도 네. 좀 들어봐야 되긴 할 텐데.
아, 너무 좋네요. 뭐 계속 치고 싶어 지금. 이런 옛날 맞습니다. 사운드 이 굉장히 뭐랄까 이런 디스토션이라든지 오버드라이브랑 같이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을 잃지 않는 그리고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위상기 이펙터를 사용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볼륨 문제인데 맞아요. 얘는 굉장히 뛰어난 밸런스를 가지고 있어서 딱 밟았을 때 이 드라이 시그널과 이 웻 시그널 자체의 이 볼륨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애들 자꾸 나오면 뭐 연주자 입장에서는 좋지만 저희는 너무 행복하죠. 이펙터를 제조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 당했다 라는 느낌을 네.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이런 이펙터 굉장히 환영합니다. 멋있는 포문을 열어줬고요. 은총 씨 먼저 예프터 글로우 코러스에 대한 한줄평을 주신다면 네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JHS가 쏘아올린 한줄기 빛이 또 새로운 걸 만들었다. 좀 길어낸 긴데요. 뭐 근데 사실 저도 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준호가 나오긴 했었지만 그 시리즈를 만든 거는 어쨌든 그렇죠. JHS가 이제 3시리즈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워요. 그러니까 그 제가 그 JHS 3시리즈 리뷰할 때 말씀드린 건데 사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들의 이런 소비 심리라던가 아니면 정말 그 기술 집약체가 들어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지금 이펙터 값이 정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지금 치솟는 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원하는 궁극적인 그 포인트 뭐 예를 들어서 기능성이 많이 들어간 페달과는 좀 차이를 둬야겠지만 이런 단순하게 내가 코러스 사운드를 원한다 했을 때 구매할 수 있는 이 페달들이 그냥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TC 엘렉트로닉 사운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맞습니다. 저희 음악의 세대를 관통하는 목이 메이네요. 울어버렸어. 음악의 세대를 관통하는 사운드이기 때문에 역시나 사운드에서도 훌륭하고요. 정말 최고의 페달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도 코러스 안 살래. 뭐 이거는 뭐 그냥 제시하는 것 같고 은총 씨가 오늘 시연을 잔뜩 했는데 벌써 5만 원어치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이미 본전을 뽑은 것 같고 이거는 정말 뭐랄까 조금 뭐 혁신적인 사건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 멋진 코러스였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8.5 10점 은총 씨 10점 왜냐하면 이거 5만 원이에요 여러분. 5만 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러스 페달 다 하나씩 있으셔야 되잖아요. 고민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냥 이거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이 TC 일렉트로닉의 이 새로운 시리즈를 계속해서 리뷰를 해볼 예정인데 많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네.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